자, 그러면 어쩌다 벤져스의 첫 조기축구 A매치 출정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환 감독님, 예, 출정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것도 손을 올려야 되나요? 아, 지금 안 해도 되죠? 예, 그건 선수할 때 하는 거고. 예. 우리 어쩌다 벤져스는 대한민국 조기축구의 자존심을 걸고 일본의 축구 문화를 존중하고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줄 것을 다짐하며 일본 출정을 선언합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예, 예, 예. 뭐 조기 축구에서 A매치가 웬 말입니까? 네, 네, 네. 어쩌다 벤져스가 새 역사를 씁니다. 그렇지. 역사에 남을 사진이니까. 어이, 정민아, 더 땡겨. 어.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일본 조기 축구 수준이 높다. 축구팀도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조기 축구라 하더라도 대부분 선수 출신이에요. 평균적으로 그 실력이 높은 팀이 많아요. 어쩌다 벤져스! 예, 오늘 팀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확실히 이제 조기 축구 레벨은 아닌 것 같아요. 어나더 레벨. 축구의 매력은 약팀이 강팀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다 벤져스! 일본 도착. 어떻게 철근 팔종 오늘 일본에 입성한 일단 다 부셔버리고 싶고요. 다 부셔버리고 제 몸이 좋네요, 지금. 시합을. 어, 버스 있네, 버스. 빠르게 버스로.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형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 뭡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 요코하마 쪽으로 갑니다. 요코하마. 아, 요코하마. 아, 요코하마 쪽으로 갑니다. 요코하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우리 2002 한일 월드컵 때 결승전이 열렸던. 맞아, 맞아. 기억나. 그리고 2020년 도쿄올림픽 결승전도 요코하마에서 했습니다. 축구에 있어서는 요코하마가 굉장히 예, 예, 비중이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요코하마 마리노스라는 팀에서 예, 우리 저 안정환 감독이 뛰었고 요코하마 마리노스에 온 입단 첫 해에 29경기 14골. 와. 예, 팀 내 최다 득점. 와, 두 경기 다 한 골. 예, 그리고 와, 14골이면은 와, 최고. 복덩이를 데리고 온 거지. 이제 우리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일단은 바로 A매치 하러 가고요. 상대팀을 말씀드리면 요코하마 리그에서 우승한 경력도 있고요. 뭐 어려운 상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넷플릭스의 슛을 보면서 勝てそうだと思ったけど 일본에 와서 戦ってみろよ. 待ってるぜ. 오. 오, 선 넘는데? 네. 화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선수가 12명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오늘 거북선의 마음으로 뛰겠습니다. 네. 12척, 저희에겐 12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가자! 대박, 대박. 경기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크다. 거의 스타디움인데. 아니 여기서 뛴다고 진짜? 프로 선수를 하는 데 아닌가? 그래 우리 국대들 내리는 것처럼 내리자. 빨리 해봐요. 해주세요. 헤드샷 없는데? 에어팟. 너 발차대면서 내려. 너도 에어팟 껴야겠다. 그리고 카메라 의식하지 마.
어우 높다. 나. 자, 가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아, 라카룸에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시죠. 라카룸입니다. 유니폼 있어? 어디? 우와, 뭐야? 유니폼인가? 왜, 빨리 들어가 봐. 빨리 보게. 붉은 악마가 유니폼이다. 와, 야, 진짜 국가대표 옷이랑 똑같아. 우와, 미쳤다. 너무 이쁘다. 동현이 형, 동현이 형, 동현이 형, 동현이 형 태극기.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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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 태극기를 남이 달아준 거 처음. 오, 역시 A매치라 달라. 뭔가 색깔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축이지만 나라를 대표해서 오는 조축 A매치잖아요. 국가대표 정도의 컬러로 퀄리티로 만들어봤습니다. 오, 네. 오 예쁘다. 약간 호랑이 기운이 있어 보여. 호랑이 기운. 진짜 잘해야 된다. 네. 동윤아 그만 봐라. 네, 저는 알았으니까 너 이따 입고 이거 놔둬. 네. 야, 좀 얘기 좀 하자. 최초입니다, 최초. 남이 달아준 건 최초. 야, 붙들고 울겠어, 그러다 너. 네, 최초.